이람들 키보드로 레이스를 하시면 불편한 게 있죠. 그것은 바로 악셀을 밟을 때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나 핸들을 돌 때나 전부 최대값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. 그래서 제가 게임패드를 샀어요. 가격대는 6-7만원 정도. 참고로 이거랑 저 같은 경우는 얘를 하나 더 샀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랑 그리고 선 더 있는 거. 이람들 이제 언박싱 들어갑니다. 껍데기를 열시면 안에 카본 블랙 색상의 게임패드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얘를 드시면 안에 건전지가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저는 건전지 안 쓸 거예요. 배터리를 주문했기 때문에. 얘를 빼내면 안에 설명서 같은 거 있어요. 어, 네, 게임패스 안 돼, 내 거야, 엄마. 이것이 바로 게임패드의 실물. 보시면 색상은 카본 블랙 이뻐요. 제가 추가로 구매했던 배터리와 케이블을 연결해봤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선을 PC에다가 끼고서 유선으로 쓸 거예요. 그게 더 편하거든요. 제가 호라이즌 할 때 조작키를 알려드릴게요. 먼저 오른쪽 위에 버튼 이게 악셀, 왼쪽은 브레이크, 왼쪽 스틱은 핸들링, A 버튼은 핸드브레이크. 다른 건 건드릴 거 없어요. 여러분들 컨트롤러를 꼈다고 해가지고 키보드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. 보시면은 WASD 잘만 작동합니다. 여기서 패드 왼쪽 밑에 보시면은 뭔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보시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지금 키보드랑 패드를 양손해주고 있습니다. 키보드 유저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차를 탈 때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. 이 차 보시면은 앞홀로 악셀 밟으면은 미끄러지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난이도에 가셔서 TCS를 꼭 키셔야 돼요. 하지만 패드를 사용한다면 말이 다르겠죠. 제가 한번 출발해 볼게요. 준비하시고 출발. 아 미끄러지네. 그래도 좋은 점이 있어요. 살살 출발할 수 있다는 것. 보시면은 살짝 20km로 출발. 이거 키보드로 하려면은 막 연타하고 난리를 쳐야 됩니다. 하지만 그런 거 없죠. 그리고 패드 쓰면 좋은 점이 이 손끝에 진동이 느껴져요. 풀악셀 밟을 때, 브레이크 밟을 때, 그리고 나무 같은 데 박아도 막 얘가 흔들려요. 우당탕탕탕탕하고. ESC 설정, 컨트롤, 입력 매핑 변경. 이쪽에 오시면은 조작키가 있는데 뭐 특별히 배울 거 없어요. 그리고 고급 컨트롤 오시면은 진동 켤 수도 있고, 진동 강도 이게 원래는 5였는데 제가 3으로 줄였어요. 악셀 천천히 출발하는 거. 출발. 여기서 핸드브레이크 아랍드리프트 이런식으로 아랍드리프트를 할 수도 있고요. 여기서 아이쿠 몸통 맞추기. 여기서 제가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볼게요. 살살 오 진짜 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조작 가능. 와 핸들이 부드럽게 움직이네요 진짜. 보시면은 확확 들어가는게 아니라 살살 아주 좋아요. 준비하시고 출발트 화이팅 왼쪽으로 속도 조절 진짜 잘하면서 갈 거예요. 키보드에서는 속도 조절이 안 됐으니까 이제 못다한 꿈을 이루는 거라고. 브레이크 밟으면서 이쪽으로 여기서 속도 줄여서 코너를 빠져나간 다음에 스무스하게 출발하는 것. 나와 임마. 오 여기까지. 보시면 3등.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.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